오늘 그 썸네일 제목의 아래쪽에 보시면 얼음땡 사업과 덧탐사 그리고 황희석 안원구의 비밀이라고 저희가 이제 적어놨었는데 최근에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어게인 슈퍼맨이라는 이름으로 저 정천수 PD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열린공갈TV 정천수, 정천수 씹학새끼야, 열린공갈TV 정천수 전화 받아 잡히면 뒤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저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시민들로부터 저 친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인신 공격과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들을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저한테 들어온 내용이 약 80여 건에 이릅니다. 이 사람도 한 20건만 더 오바되면은 바로 구속까지 가능할 정도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천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연대의 김상민 사무총장님께서 그동안 쭉 취재했던 내용들을 오늘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세 사람이 이제 주요 인물들인데요. 아마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이두 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황희석 변호사, 그리고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입니다. 그런데 이두 명이 이상하게 이 덧탐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안원구 씨 같은 경우에는 저를 공격하는 유튜버들과 함께 출연을 해서 김성수 TV에 출연도 하기도 하고 정선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궁금해했었는데 얼음땡 사업이라고 하는 저 참기름 사업이 참기름 들기름 사업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이 얼음땡 본사하고 여기에 여기 물류 차량입니다. 얼음땡이라는 회사, 이게 주식회사 얼음땡이죠? 그렇습니다. 예. 주식회사 얼음땡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성열 씨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어게인 슈퍼마린의 재무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탐사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재무그룹이라는 것이 시작이 황희석과 관련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거는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설립한 여기 보시면 2020년 10월 4일날 설립한 신규 법인이에요. 그 전에는 얼음땡이 아니라 재무 그룹에서 사업자로만 있었어요. 아, 재무그룹에서 상호자로만 있었다가 그렇죠. 2022년 10월 개인사업자에서 4일날 그렇죠. 이제 등기를 해서 이제 주식회사 얼음땡 법인으로 만들었네요. 예. 얼음땡이라고. 일단은 자본금이 1억이네요. 예, 1억입니다. 자본금이 1억이고 여기 이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한영숙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누군가요? 61년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성열이가 사실은 이제 신용불량자 상태잖아요. 근데 네네. 사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내세운 게 이제 한영숙을 내세운 거죠. 그리고 이 한영숙은 누구냐면 재무그룹의 일원이었어요. 사법피해자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 그 사법피해자들을 위해 도와주겠다 뭐 하면서 이제 황희석이가 그때부터 더탐사하고 관계돼 갖고 계속 오면서 더탐사에 사법피해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 피해자들을 모으기도 하고 거기서 돈을 모아서 슈퍼마린 사업을 갖다 되찾게 해준다. 그때 한영숙이가 재무그룹의 일원이었어요. 14명인가 중에. 이성열 씨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분을 잘 아는 이유가 저희 열린공감TV 초창기에 본인이 사법 피해를 당했다고 저한테 페이북 메신지로 보내왔어요. 그게 인연이 된 거예요.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에게 이성열 씨가 페이북 메신지로 자기가 사법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메신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렇죠. 거거든요. 현재 주식회사 얼음땡이라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본점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데 여기에 이사이 겸 사내 이사인 항현숙이라는 사람은 미린이라는 닉네임을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 유튜버이고 이성열과는 나이차가 10살이나 많은 연상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분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사내 이사가 윤선이라고 있습니다. 시사의 품격. 바로 이 사람이 시사의 품격이라는 그 유튜버. 주식회사 얼음땡이 보시면 대표자가 한영숙, 주소지가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데 아남타워 빌딩에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아남타워 빌딩에 월세 3천만 원에 32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32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네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103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또 103만 자, 원이고.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가보니까 찾아가봤어요, 저희가.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재무그룹, 여기 보면 재무그룹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소가. 갔어요. 갔는데 그럼 재무그룹이라고 뭔가 명패가 간판이 있어야 있어요. 될거 근데 아닙니까? 없더라고요. 페이퍼 컴퍼니인가요? 왜 없죠? 아니죠.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사냐면, 자기네들이 어디서 사냐면, 지금 평택에 창고에 평택에 살고 창고에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맨날 방송도 해요, 밤늦게. 둘이서 부부가, 예를 들면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유튜브를, 정천수 공격하는 방송도 하고 밤늦게까지 계속.
거기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다 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바로 옆에 100m 아남타워. 아남타워가 네. 바로 옆에 법무부인 양재 건물이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예. 네. 그러니까 한 1분 거리 걸어서. 1분 거리에? 좀 빠른 걸음으로.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신용 불량자고 네네. 거의 뭐 앵벌이 수준에서 지금 펀딩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420만 원씩 내면서 월 사무실 운영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무실에 대한 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추정입니다. 네. 뭐 또 허위사실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최영민하고 네. 그 강진구하고 등등이 이제 그 법무비 이 사업회의자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맞아요, 했었어요. 예, 예. 네.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그 지현진이 네. 3억 2천만 원을 갖다 빌리고 그다음에 1억 원을 갖다가 몰아주죠. 네. 그러면서 그 총 4억 2천만 원을 갖다가 대여 또는 이제 월 취재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천만 원이 누구냐면 지현진의 법무 담당이 또 누구였냐면은 그날 네. 그 계약서 썼을 때 누가 했었냐 황희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황희석이가 배석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사법피해자들은 예를 들면 황희석이가 담당을 해서 예를 들면 사법피해자 돕는다고 해놓고 네. 그다음에 사무실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자기 법무부는 양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 황석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열린 네. 민주당의 그 창당 자격에 깊숙이 개입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최근에 알다시피 그 여고생 성폭행했던 그 일타 강사의 친구로서 성폭력 갖다 수없이 당한 여자 여고생을 갖다가 막 협박을 해서 그 사건을 무마하는 데 해서 이 황석이가 그 아주 파렴치병으로 지금 이 기사가 전 이제 확실하게 기사화 된 기사, 건가요? 그렇죠. 기사화 된 거 있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페북에도 올리고 많이 그래요? 그랬는데. 그럼 그 변호사가 자기가 맡은 친구가, 어떤 여고생을 성폭행했는데, 그 피해 당한 여고생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꽃뱀이냐라고 막 따져 묻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뭐, 예를 들면 빨리 합의를 조용, 왜냐면, 이 성폭행이니까 굉장히 큰 범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로운 변호사 황희석은 아니네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금 주변에 쭉 탐문해 보니까 네. 말이 변호사지 네. 자기 정치가 없는 그 돈 깡통 돈이 없어갖고 네. 정치는 하고 싶고 이건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정치는 하고 싶고 정치는 하고 싶고 돈은 네. 없으니까 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업 피해자들 도와준다 뭐 한다 그다음에 뭐 사업 이런 그 사실 사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펀딩하기 전에 뭐냐면 그 14명으로부터 네. 이 슈퍼마리를 되찾으면 네. 원금의 3배를 보장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배석했던 사람이 황희석이란 말이에요. 그 너무 이따가 그 부분은 이제 얘기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황희석의 네. 정치 자금이 어디서 왔겠느냐고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네. 어찌됐든 한 달에 약 403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와 관리비 포함해서 이렇게 내고 있는 사무실이 하필이면은 황희석 변호사의 법무법인 양재가 있는 바로 1분 거리 옆 건물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제 지현진 씨하고 또 자주 또 방송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신열린민주당의 대표인 시사번호라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균 현 대표인데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공교롭게도 지현진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는데 그 지현진의 변호사가 황희석 변호사란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네. 근데 그 모금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많이 보시는 분들이시죠? 바로 강진구 박대웅이 있는 더탐사에서 바로 우측 끝에 있는 사람이 그 신열린민주당의 김상균 대표입니다. 여기서 지현진이라는 그 사기 전과 오범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는데 그 변호사가 바로 황희석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갖고 여기서 1억 원은 모읍니다. 1억이나 모아요. 모았죠. 네. 1억을 딱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 저기 지현진이가 교육할 네, 때 바로 네. 바로 잡혀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보석금으로 7천만 원을 썼거든요. 맞아요. 네. 그 7천만 원 여기서 줬어요. 여기서요? 예, 네, 근데 네.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네. 그 7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 돈이 어디 갔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나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투명하게 네. 하나하나 다 밝힌다 그랬는데 네. 지금까지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 저 사업 피해자를 돕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도와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은 뭐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건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아이템을 놓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네. 그 결정이 되면 지원이 되고 저희가
건건이 다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홈페이지로도 공개를 하고 네. 네, 방송으로도 뭐 그렇게 공개를 해도 되고요. 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펀딩 같은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고 그것이 지출 용처는 어떤 것들이 네. 투명하게 공개가 될 때 비로소 시민들이 믿고 후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더 탐사해서 네.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지원 기금이 제대로 좀 네. 어떤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기금은 아주 투명하게 네. 운영이 될 거고 네. 여러분도 믿고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저렇게 최영민과 박대웅이가 사법 피해자들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방송을 해가지고 많은 기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게 회계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겠다라고 저렇게 생방송까지 했는데 한 번에 했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자, 사법 피해자를 도우려면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 핵심적인 변호사가 누굽니까? 황희석. 지금 현재 법무법인 양재 황희석은 지금 더 탐사의 법무위를 지금 봐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안홍근은 지금 현재 더 탐사의 세무 고문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야, 그러니까 제가 다 이분들을 속았네요, 다. 그다음에 네. 요 두 사람이 그대로 네. 이 얼음땡에 법률 자문과 아까 봤지만은 지금 현재 법률 그 지금 네. 소송도 한 두 건인가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뭐 펀드라든지 이런 모든 계약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 황희석이가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왜 도대체 황희석 변호사와 안홍구 씨가 저를 공격하는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황희석 씨가 덧탐사의 법률 자문 변호사이고 그렇습니다. 안홍구 씨는 회계를 봐주고 있고 예. 그 둘 두 명이 똑같이 얼음땡 주식회사 가서 세무도 봐주고 있고 변호사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 당연히 저는 그 이성열 씨라 아니면 안홍구 씨나 황희석 씨로 지금 이성열이 아까 십학새끼요. 예예. 예. 그게 뭐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안홍구 네. 황희석 입장에서는 20억 그냥 땡겼는데 네. 지금 하나 지금 마지막 걸림돌이 하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정철수. 여기만 제거하면 되는데 정철수만 죽으면 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진짜 믿겠어요. 그러니까 정철수만 죽으면 될 행복한 사람들이 뭐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 황희석, 안홍구, 이성열 뭐 김성수 뭐 허재현 뭐 엄청 많네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패들이 아까 봤지만은 얼음땡에 네. 예를 들면 시사의 품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김성수 네. 그다음에 막 그 얼음땡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람들. 홍보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뭐냐면 패밀리가 그러니까 이 어떤 카르텔을 갖다 형성한 거죠. 다 돈이 문제였군요. 네. 자, 근데 거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현진이라는 이 사기 전과 오범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황희석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희석이보다 이 사기 횡령에는 굉장히 그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오범이니까. 이게 보시면 네. 아주 유사한 사건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이런 지연진이라는 사람과 덧탐사가 같이 무슨 뭐 용역 계약 비슷하게 하면서 월 천만 원씩 3억 2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2억이 이제 대여금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입회한 변호사가 바로 황희석 변호사였던 네. 거지 않습니까? 네. 황희석 변호사라는 건데요. 네. 자, 아무튼 이 이성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강진구와 계속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드디어 이 참깨 시민 참기름, 들깨 시민 들기름 덧탐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아줬나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세요. 얼마 전에도 강진구가 뭐 먹고 마시고 뭐 하던데요. 네. 사실 중국산 참깨는 몸에 안 좋아요. 네. 그 사람들 그 알다시피 중국 식품이 다 그렇지만은 아 이게 중국산인 겁니까? 예.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보세 참깨 평택에서 네. 중국산 참깨를 들어와 갖고 네. 가격도 더럽게 비싸요. 지금 중국산 참깨들은 사람들이 안 찾기 때문에 네. 이거 참깨 한 병 해봤자 저 가락시장 같은데 가면 7-8천원밖에 안 하거든요. 확실히 중국산이 맞는 건가요? 네.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주산이 뭐냐면 네. 중국 수입을 해서 중국산을 원료로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가공해서 파는 거니까 보세 참고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보세 참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격도 진짜 그 저가에 중국산 품질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과정도 아마 지저분하고 그거를 이제 시민파리 하면서 참깨 시민은 참기름이고 들깨 시민은 들기름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금액도 지금 보니까 네 병에 네. 세트로 해서 5만 원에 팔더라고요. 네.
그거 가락동 가면은 네. 얼마 안 해요. 가락시장 가면 아, 가락... 그 중국산 그게 해봤자 얼마 됩니까? 네. 1kg 해봤자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건 이거대로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얼음땡에서 펀딩을 이제 모금을 했다는 겁니다. 펀딩.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아까 여기 안 나온 거 뭐냐면 그때 아까 제흥그룹이 처음 최초에 제흥그룹이 원금 3배를 준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안 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황희석이하고 그 당시에 그 저기 누가 그 돈을 빌렸던 이성열이 상대로 네. 뭐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아저씨 신용부자로 안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저한테 연락이 돼갖고 아. 그 부분은 이제 사기죄로 지금 고소를 지금 저도 지금 준비를 그러니까 좀. 그 초기에 펀딩을 모았던 14명 중에 일부분이 현재 신불자인 이성년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현재 네. 그 사무총장님한테 소송을 의뢰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황희석이가 그 당시 이걸 갖다가 거액의 어떤 그 돈을 네. 빌리는데 진짜 이자는 커녕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네. 똑같은 사기를 하고 있거든요. 펀딩 수익이 연 14%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수익률도 지금 5%가 돼도 막 엄청 아니 연 14%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아 가서 아 머리 아파. 펀딩 아니, 펀딩을 하려면요. 예. 그게 그 대한민국 금융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금감원의 허가 있어야 돼요. 금감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허가 받고 한 건가요? 아니죠. 허가 안 받고 하고 있어요?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자,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를 한 게 아니라 네. 재무그룹 이름으로 해요. 네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사업자 이름으로 지금 돈을 받고 네. 개인 통장으로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유사 수신인데요? 유사 수신이죠. 오호 이런 행위를 막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황희석이가 지금 네. 뒤에서 안온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황희석은 변호사고 네. 안온은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알고 세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설마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 법적으로 하고 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저번에 방송에도 그 평택 공장 가갖고 같이 네. 황희석이하고 막 둘러보고 네. 그다음에 여기 그 황희석이가 그 계약서 쓰는 데 있어서 확실히 얘네를 금융관리원에다가 그 유사신 행위를 한다고 펀딩 그거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까? 그거는요. 네. 펀딩 그런 수신을 하려 그러면 네. 예금이잖아요. 사실 네, 3년 네. 후에 10몇 프로 하면 예금, 사실상 예금 아닙니까? 네. 불특정 다수로 하는 예금을 하려면요. 네. 그걸 받으려면 자본금이 네. 뭐 몇백억 은행 준 은행이에요. 은행 외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예금 사업을 누가 그럼 내가 은행 만들어 갖고서 아무나게요? 그러면 이거 예금인데 사실상 그렇죠. 자 보세요. 네. 연 10%씩에서 14%까지 준다. 그러면은 네. 네. 원금 만기 시에 돌려주고. 네. 그럼 여기 가서 다 하지 누가 미쳤다고 저 은행에 5%도 안 되는 저기 전기 은행 이자 해봐봐야 뭐 5%도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면은 떼돌이 대박이죠. 대박이 나겠네. 14%니까. 그러면 새마을금고니 뭐 네. 금융기관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말도 안 되죠. 네. 네. 여기 보면 있잖아요. 네. 카카오뱅크 이거 한영숙 계좌예요. 이름 개인. 아 그래요. 네, 법인도 네. 아니에요. 네. 금융감독원이나 뭐 금융기관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금융기관도 아닌데 연 14%로 펀딩을 한다. 그리고 지금 1차 아까 했잖아요. 재우 네. 재우 결과가 나왔네요. 재우 그룹에서 아직 돈 한 푼도 없고 이자도 못 받았고 지금 사기로 지금 그 걸라고 하는데 황희석이하고 저희 그를. 근데 지금 여기다가 보시면 잠깐만요. 40억이요? 예. 네. 40억이요? 예. 네. 1차가 아마 50억을 투자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50억이요? 예. 네. 자, 보세요. 1, 2, 3, 4, 아, 1, 2, 3층, 아까 4층짜리 건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4월 29일자, 올해 4월 29일에 네. 50억을, 아마 50억 받은 것 같아요. 50억을 받아서 그 임대하고, 건물하고 창고 임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 쓰고 하면서 공사를 해서 50억 현물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창고하고 그 시설비 등으로 해서 50억 현물 자산을 갖다가 교체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 지금 여기 아까 돌린다 그랬죠? 네. 여기 보시면 아직 배당할 겁니다. 아마 돌려주지 않았네요. 아까 원금 돌린다 그랬죠? 네네. 여기 또 갑자기 주식을 배당할 거라 그랬죠? 아 원금을 배당 아 그러네요. 아까는 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주식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이제 사기꾼들 전형적인 거예요. 이거 아 야, 대신에 주식 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자 여기 원금은 만기 시에 돌려드립니다라고 원금 얘기 돈으로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펀딩 결과라고 하면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준다고. 이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일단 받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돈 원금 줘 그러면. 네. 야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너 주식이 되면 너 떼부자한테 3배 이상 돼. 주식을 받아. 그 지현진이가 지금까지 주로 했던 수법이네 그게.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원금을 돌려받아야 돼. 원금 네. 돈으로 줘. 하니까 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대박나는 아이템이니까 네. 주식으로 줄게. 주식으로 받아. 네. 뭐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IDS 홀딩스 네. 사업, 그 다음에. 네. 아, 많이들 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차 펀딩 들어갑니다. 2차 펀딩을 또 해요? 예. 네. 자, 1차 네. 펀딩으로 여기 써, 해죠. 1차 펀딩으로 해서 여기 재행우그룹으로 해서 있죠. 재행우그룹. 네, 재행우그룹 써있네요. 네. 네. 사무실동이 완료됐습니다. 4층 예정입니다. 2차 펀딩. 네. 어? 참기름 또 들기름 나오네요. 공장도 네. 만들고. 이제 고추, 냉동 고추도 한대요. 네. 중국산 냉동 고추죠. 또 펀딩 중이네요. 네. 그 4층 네. 공사에서 펀딩 중이에요. 아니,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여기서 막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건데. 그, 보세요. 그다지. 그,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자, 지금. 자, 2차 펀딩 절차 이렇게 해서. 네. 한 부자가 네. 10만원에서 5억까지예요. 한 부자가 5억까지요? 자, 5억까지 내는 사람들은 이제 좀, 이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처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황희석이가 조국, 그걸 한다 그래서, 네네. 좋은 데 쓰는 줄 알고, 사업피자도 쓰고, 그 다음 조국도 한다 그래갖고, 네. 돈 많은 강남의 부자들이 네. 많이 추출했는데, 지금 한 푼도 안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저 지금, 방금 홈페이지에서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네. 이 사람들이 금융법에 의거해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고 네.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지금 이거 네. 저희 정의연대에서 신고해서 네. 지금 금융감독원하고 네.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어요. 수사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허가도 받고 있지 않고 아무런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황희석이하고 안홍구하고 네. 이 관련자들 네? 아마 이제 조만간 법의 네?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옵티머스라든지 IDS 홀딩스, 밸류 인베스트먼트 네. 다 이런 식으로 다단계식으로 돈을 네. 계속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네. 돈을 막 키워나가는 방식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지금 이게 다단계 금융사기예요. 진보 진영에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시민을 대상으로. 아, 근데 이거 더탐사가 이제 주도해서 그렇죠. 방송을 해주고 막 난리를 친 거죠. 막 참깨 시민 이거 진짜 막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정말 얘네들... 심각한데요, 이거. 자, 여기서 야. 법률을 보시면 네. 유사수신 행위라는 게 뭐냐면 네.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은행업이라든지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라는 게 중요해요. 네.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네.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행위. 예를 들면은.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네. 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아까 원금 보장한다 그랬죠. 네. 원금 보장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안 되는 거네요. 이거. 네. 네. 그다음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명목을 일종의 예금이죠 지금 이게. 그렇죠. 사실상 예금이죠. 네. 네. 예금을 14%까지 준다 그랬으니까 네. 정기 예금이죠 이게 일종의.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래 매출 가액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매출. 다 관리네요? 다 관리요? 다 관계되죠. 원금 네. 보장해준다. 다 관리. 지금 보면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미입한다는 게 뭐냐면 네. 아까 주식을 준다 그랬죠. 주식을 준다 그랬죠. 그거예요. 이게 네. 예, 그거예요? 네. 네. 금전이나 이거 금전이나 유가증권 여기 이거. 그러네요. 유가증권 아, 이게 이제 주식을 주겠다는 주식을 거. 준다. 예. 이런 야.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유사수신 행위를 대놓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홈페이지가 없는 걸 내가 네. 어떻게 막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가 찾아낸 겁니다, 이게. 아니, 민주진보 진영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유사수신 행위를 대놓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니까 법률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근데 이거는, 요거는 네. 이게 금액 크기 때문에 네. 특가법이 들어갑니다. 아, 특경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진행이 됩니다. 10년 이상이요? 네. 왜냐면 이제 이건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또 해당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조세포탈도 들어가고 아, 여러 가지 다 들어가서 세금도 문제가 있겠네요. 예, 한 20년 정도 나올 수 있어요. 20년이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어휴, 큰일 났네요. 이 진보 진영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민주 진보 진영 이거 어떻게 합니까? 더탐사로 인해서 진짜 이 폐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님께서 취재한 내용이 다 100% 사실로 드러나고 경찰 조사 결과 유사수신 행위로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관련된 자들 이성열 씨를 비롯해서 황희석 변호사, 안홍구 씨 등등은 뭐 징역형을 면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뿐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변호사 그것도 세무사까지 했던 사람이 아, 저 세무공무원 네. 세무 대구 국세청장까지 했잖아요. 문제는 피해자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게 되면 네. 가정이 파탄 나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 전 재산 모은 게 지금 아까 5억까지 누사했잖아요. 아니 뭐 참기름 뜯기를 중국산이라면서 이거 여기에 무슨 이거 12%? 이거 가락동 가면요. 네. 내가 물어봤어요. 가락동에 사시는 분한테 이거 네. 얼마에 살 수 있냐? 네. 이거 하나에 봤자 8,000원이래요. 8,000원. 다 합해서 이거 얼마 되겠어요? 근데 이거 얼마에 판다고요? 5만 원. 5만 원이요? 수석 선물 세트. 8,000원짜리를 5만 원에. 아니, 그러니까 한 병에. 한 병에? 그러니까 아, 대략 네. 가락동 가면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아, 3만 원 정도 살 수 있다. 근데 5만 원에 팔더라고요. 5만 원에? 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연 12% 수익률을 줄 수 있다. 14%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현재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돌려막기 형식으로 하고 그래서 2차 펀딩을 하는 거예요. 이제 3차 들어옵니다. 네. 4차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금 줘요, 처음에는. 네. 그러면 이제 펀드가 점점 커지죠. 지금 현재 원금을 주지 못하고 있고 주식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서요.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작전을 쓰는 거죠. 돌려막기. 돌려막기. 자,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 바로 이 쟁호그룹의 안원구 씨가 부인의 그림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자, 나한테 처음에 이제 깜짝 놀란 게 이게 너무 진짜 충격적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 갑자기 이제 딱 보니까 뜬금없이 그림을 팔고 있어요, 여기에. 아. 근데 진짜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뭐 영화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 많은 데서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이라는 건 불운의 값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저희가 아니고 예. 조선일보나 뭐 이런 데서 터져버리면 이 민주진보진영 완전 폭망하겠는데요. 이걸 만약에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빨리 터뜨리는 겁니다. 이걸 네. 총선에 이용하지 못하게 총선에 이용하면 진짜 예. 진보진영 완전 지금 폭망하겠어요. 이걸 빨리 암동안에 빨리 쫓아내야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암은 네. 잘라내는 게 사는 네.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터뜨린 거예요. 안원구 국세청장 부인이 뭐 자기는 이제 뭐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강매를 한 거예요. 미스품을 자기 그 직위를 이용해서 네. 세무 공무원들 네. 뭐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뭐 세무 뭐 편의를 봐준다는 등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그림을 갖다가 강매를 시킨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15억 원이나 15억 원 이익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변호사법만 네. 적용이 돼서 이제 징역 2년인가 네.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당시 구속됐네요. 네, 구속돼서 실형 살고 나왔는데 네. 자 보세요. 이 그림들을 팔 때 네. 자 이거는 이거 추정입니다. 네. 보통 예를 들면 내가 비자금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금액을 네. 한 1억 정도 그림 부리는 값이잖아요. 이거 한 500만 원짜리 그림을 1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9,500만 원은 그림은 부르면 가격이죠. 그렇죠. 네. 그 9,500만 원은 그냥 합법적인 뇌물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기가 또 정권이 있잖아요. 이전에 네. 이 안원구 씨가. 네. 그러면 이 갑자기 참기름 파는 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그림을 네. 이 파는 이유는 뭐냐면 검은 돈이 네. 이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로 이제 밝혀질 내용이지만 네. 뭐 통장 추적하면 다 나오죠, 뭐 그거야. 그렇죠. 이 그림이 뭐 부르면 가격인데 예. 이게 얼마짜리인지 정확하게 뭐 측정되어 있는 가격도 아니고 얼마든지 비자금화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림 갖고 하는 경우가 제가 어저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쟁호그룹에 대한 이 황희석과 안원구의 인맥도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려갖고 네. 그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아닙니다, 제가 네. 이렇게 네. 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네. 내가 검찰에다가 보낸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에. 추정이 되니까 이렇게 네. 추정이 되니까 네. 요거를 갖다 수사해달라 여기 보게 되면 그 더탐사의 그 강진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뭐 이성열하고 뭐 사진 찍는다든지 뭐 방송마다 뭐 참기름 들기름 뭐 쩝쩝 다시면서 뭐 네. 무지 맛있다 중국산 참기름이 국산보다 더 맛있는 모양이야 아마 네. 쩝쩝 다시면서 네. 이거 엄청나게 해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 안원구 씨는 여기도 회계 봐주고 여기도 회계 봐줘요. 네. 세무 얘기를. 두 분 다. 네. 근데 황희석이는 더탐사도 봐주고, 쟁호그룹 봐주고. 네. 양쪽 다 받아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황희석하고 안원구가 지금, 네. 지금 열린민주당 같이 지금. 열린민주당. 네, 여기 사무국장이었고, 네. 여기 최고, 네.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과거가 워낙 들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동천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들어간 거라고. 네. 여기 열린민주당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봤자 도저히 네. 이 과거 아까 붙인 여고생 그 성폭행 그 사건도 있고 2차 가해 사건도 그다음에 있고. 여기 안원구는 네. 부인 그 뇌물 사건도 있고 그래요. 구속된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못 받아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당을 하나 만든 거고 신당을 만들라고. 신당 자금이 작년 5월 달에 이제 신당을 하게 되는데 돈이 신당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돈이 네. 김상균이가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정치적 야욕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정치 자금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거는 이제 제 추정이고, 이건. 추정이다. 네.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지금 이제 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의심이.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진짜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이거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신당 창당 작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린 판매 대금 형식으로 해서 리베이트도 네. 이제 받고 네. 뭐 등등해서 이제 정치자금 부분들이 이제 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는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50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시민들이 푼 돈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1차 펀딩을. 네네. 그러면 어디서 들어왔겠어요? 글쎄요. 자금 세탁을 하는 검은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직. 그건 아직 추정이죠. 그냥 추정인데 네. 그렇지 않고서는 50억이라는 네.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몇 가지 제가 이제 짚힌 데가 있는데 그건 네. 나중에 네.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요 추정도는 이 민맥도는 추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정이고요. 대략 현재 김상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맥도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네. 지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이제 이런 손혜원이 지금 만드는 이제 그 네. 신당 있잖아요. 그쪽 만들려고 추정되는 추정되는 네. 신당. 네. 네. 여기 그러고 보니까 손혜원 씨가 목포에 내려가서 또 주식회사 빵은 진보한다라는 하나의 또 그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네. 거기에 또 사내 이사로 황희석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아까 보면은 거기에 또 해병아찌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허삼음도. 예. 아, 그래서 허삼음이라는 사람이 요즘 왜 그렇게 정천수, 김두일, 최진수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알겠네요. 자, 그게 뭐냐면 정천수 잡아야 되잖아요. 네. 정천수 잡으려면 누구 잡아야 돼요? 김두일 잡아야죠. 그러네요. 이 더탐사와 지현진이가 용역계약을 맺었죠. 예. 용역계약을 맺어서 매월 이제 1,000만 원씩 그다음에 2,000만 원의 대여금을 주는 용역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요. 아, 참 이거는 진짜 제가 대주주이고 저도 모르게 또 사내 이사인데 저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 배임이에요. 이건 예, 100% 배임이고 100% 이제 이거는 이제 황희석이가 같이 네. 이제 공모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지현진 씨가 서울 도봉구 어쩌고 저쩌고에 이제 오피스텔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 시민 기자가 한번 가봤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지현진 씨가 바로 여기 살고 있는지를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방문을 해서 관리사무실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지현진 씨나 그의 와이프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이 건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죠? 모르죠. 그러니까 강진구는 지현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사기꾼. 이 사람이 채무 변환을 할 수 있는,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아니, 일단 아까 보면은 그 계약서 보시면 네. 그 1,000만 원을 누구한테 주었냐면 네. 지현진의 부인 이름으로 들어가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저기 위에요. 네. 네. 차명으로. 배우자 명의로 금융. 배우자 기관. 명의로 네. 금융계좌를 지급한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현진 씨가 저기. 신용불량자잖아요. 신용불량자잖아요. 네. 네. 이거 배우자 명의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금융실명법 위반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기. 근데 아니, 이런, 네. 이런 불법을 대표이사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변호사라는 인간이 어떻게 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황희석이라는 것들 법을 아는 인간이. 법을 다 어겨가면서 한 거예요. 네. 배석해서. 그래서 저희 시민 기자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확인도 하지 않고 강진구는 그냥 배임을 방조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식담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식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식을 담보로 했는데 이게 미발행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발행도 안 되고요. 얘들을 하는 짓 보면요. 항상 미래를, 뭐 마이너 리포트를 찍는 사람들 같아요. 횡령을 시도했다. 인출을 시도했다. 범죄를 뭐 하려고 예상했다. 그 다음에 발행하지도 않은 주식을 발행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이걸 담보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살꾼이라는 네. 게. 네. 지금 그때 8개월 그 만기 언제냐면은 9월 달이니까 9월 네. 7일 빌렸으니까. 네. 이게 5월 7일인가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담보는 언제까지예요? 5월 31일까지죠. 맞아요. 5월 31일까지. 지금 아직 다 안 갚았죠? 안 갚았어요. 담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보도 없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완벽한 배임. 뭐 아까 보니까 네. 뭐 거의 다 갚았다 그랬는데 네. 도대체 얼마 갚았다는 얘기인지. 완벽한 배임이고 보시면 주식 미발행 확인서, 주식을 미발행한 것을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난 세상에 주식 발행 확인서를 끊어주는 경우를 봤어도 주식 미발행 확인서를 끊어주는 경우는 보다 처음 봤습니다. 야, 이런 거를 갖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원본인지 네.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사회꾼들이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꾼들이 주로 하는 게 사무소유죠, 공무소유죠예요. 맞아요. 네. 이게 원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증거가 뭐 저희가 뭐 계좌를 수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네. 이러한 범죄를 해서 약 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로 해서 배임이라든지 횡령, 사기 뭐 등등해서 네. 지금 이거를 지금 검찰에 일단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네. 이 부분들은 그 빨리 제가 볼 때는 제발 좀 총선에 의하지 말고 경찰은 네. 빨리 조기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좀 마무리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